기억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명절들 잘 보냈어요? 날씨가 또 갑자기 이제 뭐 시원해진다 할까 좀 싸늘해지는데 뭐 아무리 더워도 때가 되면은 또 가을이 찾아오고 가을이 찾아왔다 또 겨울이 찾아오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날이 차서 벌들이 이제 월동 태세로 벌들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란을 멈추고 또 여기 저녁 기온이 몇 도 떨어졌나요? 8도? 7도? 6도? 아, 요 정도 되면은 뭐 어린 유충을 일부 파내기도 하고 이제 왕은 당연히 쫄아붙고 산란을 가도 조금만 갑니다. 그래서 밥을 미처 못 준 사람은 빨리빨리 밥을 주셔야 돼. 조금 이제 얼추 다 주어가지고 이제 한두 번만 남아있어야 맞습니다. 지금쯤은. 그래서 마지막에 봉충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딱 터져 나왔을 때 그걸 좀 메꿀 수 있도록 밥을 한 번 정도 이렇게 주어가지고 부족한 식량을 채우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직 너무 밥이 적다 하면은 적은 거고 밥이 좀 어지간히 적은 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주셔야 돼요. 온도가 낮을 때 밥을 주면은 벌들이 뭐가 있느냐면은 노제마병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너무 늦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월 뭐 들어서 서둘러서 주시다가 이 중부지방에서는 보편적으로 제가 해보면은 10월 10일 아니면 15일 정도에 이렇게 월동식량을 마치는 것이 그냥 정상적이고 조금 늦게까지 봉충이 많다 하면은 뭐 10월 17, 18일 늦어도 20일 안에 이렇게 끝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시기에 맞지 않게 또 봄철 관련했는데 혹시 요새 벌 여기 벌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시고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지금? 네, 없어요. 이제 밥만 잘 주시고 나중에 이제 끝났어요. 자꾸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가면은 벌이 자꾸 물물어오고 열내야 되고 또 유충을 기르다 보니까 오히려 벌이 체력 소모가 돼서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벌을 진짜 시작하는 봄철이 왔어요. 때는 거꾸로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봄 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봄벌 관리를 잘 알으시면은 나머지 거는 응용해서 또 이렇게 여름, 가을, 겨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뭐 축소라든지 또 아니면 진드기 구제라든지 화분떡이나 물이나 또 주고 부적병 예방을 한다든지 또 식량 공급 또 어지간히 벌이 한 4, 5매 크고 나면은 과보온이라고 해서 보온이 잘 해줬던 것이 내부에서 벌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열이 나요. 열이 나면은 그때서부터는 오히려 보온을 해체해 줘야 돼. 여러분들도 잠자리에 좀 서늘해서 난방을 켰더니 자다 보니까 더웁지 않아요? 더우면 어떻게 해요? 이불을 차내잖아요. 에? 나도 모르게. 그 벌들은 차낼 힘이 없으니까 사람이 걷어줘야 돼요. 그걸 잘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또 그 지나서 벌이 어지간히 한 7매 이상 되면은 벌 고르기를 해 주셔야 돼요. 벌이 이제 너무 좋은 거는 좋고 나쁜 건 나쁘다 보면은 비슷하게 커지야 하는데 항시 똑그르게 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7매 넘어서 8매 이렇게 되면은 이때서부터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또 아가시아 때 예역봉을 이때쯤에 잘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조금 더 크면은 8, 9매 되면은 이제 꿀이 조금만 비치고 날이 더워지면은 분복열이 나요. 자,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동물은 번식으로 해서 새끼를 낳지만은 벌은 종족을 번식하는 게 분복이라는 형태로 해서 자기가 후계자를 길러놓고서 이렇게 분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상 관리를 해서 또 아가시꿀을 많이 뜰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정리체밀이라든지 노제마 예방이라든지 분복은 또 어떻게 받는다든지 또 꿀은 어느 때 잘나고 어디 지역이 잘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소. 축소는 봄에 겨울 월동을 나고 나면은
당연히 태어나는 벌은 없고 계속 죽어가기 때문에 감봉이 돼요. 그래서 가령 한 5매 정도 월등벌이 들어갔다고 치면은 한 2매 정도로 축소해주고 뒷장에 한 장 정도 여분의 예비군 벌을 하면은 대다수 비슷하게 맞습니다. 또 대개 1월 하순 내지 또 2월 초순쯤에 영상 8도씨 이상 돼서 날씨가 따뜻하면은 벌들이 탈분을 합니다. 탈분이라는 것은 똥을 싸는 것을 말해요. 겨울에 벌들은 참았다가 봄에 첫 번 나올 때 똥을 싸요. 그래서 한 번 많이 나오는 날은 근처에 똥 벼락을 맞아요. 거짓말 아니라 벌통에 똥이 아주 늘비하게 쌉니다. 자, 탈분을 한 연후에는 여왕벌들이 알을 낳기 시작이에요. 대다수.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봄벌 관리를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개 남부지역에서는 요즘 1월 중하순부터 시작을 하고 중부지방에서는 2월 초순 또는 2월 중순부터 대개 시작을 합니다. 또 북부지역은 2월 초순이나 중순 불과 뭐 한 20년 전 이때부터 지금은 1개월 이상 봄벌 기르는 시기가 빨라졌어요. 자, 왜 빨라졌느냐? 옛날에는 일찍 기르면은 뭐 2월 하순, 3월 초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일찍 길러봐야 득이 안 돼. 여러분 추운 때 길르다 보면은 여왕벌이 산란을 가다가도 또 한파가 오면은 추워서 보온이 안 돼서 파내고 또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는 화분이 필요한데 화분이 부족해서도 파내고 또 물이 부족한데 물을 주는 기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또 물 부족으로 파내고 그래서 봄에 일찍 길르다가 두 번만 파내면은 오히려 안 길르니만 못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길르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화분을 중국에서 수입해 와서 1년에 한 1,500톤 정도의 대용 화분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제가 80년대 중반에 소문급수기라고 해서 만들어서 전국의 양봉인들이 거의 다 제 급수기를 쓰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 공급은 아무리 영하로 떨어져도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고 또 보온덮개가 나와서 옛날에 집으로 보온을 하던 상태에서 보온덮개로 잘해줄 수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보온도 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육아 조건을 충족해 줄 수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빨라진 것이 지금은 한 달 이상 빨라져서 어떻게 변했어요? 과거에는 아가씨철에 단상채밀이라고 해서 1층 채밀만 가지고 꿀을 떴어요. 왜? 벌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벌이 크질 않아서 차질 않아서 아가씨 때도 한 통에 꽉꽉 안 차는 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일찍 길르니까 번식 기간이 길어져서 단상 가지고는 벌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계산 관리하는 체제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날씨가 좋은 날 택해서 이렇게 뭐 축수를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날씨가 좋지 않은 날도 돼요. 과거에는 옛날에는 벌을 털어가면서 남는 뒤로 빼놓는 거는 털어가면서 축소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냥 자 대개 약하면 3회 보통 한 5회 정도 또 한 6회 들어가면은 벌이 좋은 편이고 6회 이상이면은 이렇게 됩니다. 월동 날 때 5회라 하면은 요놈이 빼있고 그리고 대개 뒤에는 소비가 없는 것이 좋아요. 다 빼서 창고에다가 빈통에다가 보관해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하고서 벌이 봉구라고 해서 이렇게 동고스름하게 이렇게 월동을 납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요 중앙 조금 앞쪽으로 해서 남양 쪽에 햇빛이 따뜻하게 여기 비치기 때문에 벌이 이쪽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공처럼 모여서 월동을 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여왕벌은 가운데가 있어요. 지구에 용암이 끓는 안에가 따뜻하듯이 더욱듯이 더운 뒤에 여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시는 추운 뒤에. 그래서 이 안에는 한 25도 내지 겨울에 출 때도 뭐 29도 정도 때로는 30도 이상도 이렇게 올라서 여기서 가운데서 난로 같은 역할을 해서 그 열이 밖으로 전도돼서 이 동그랗게 된 봉구의 표면 온도가
한 6도 내지 7도 이렇게 유지되가면서 겨울을 추운 뒤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에는 벌이 적고 가운데는 벌이 많고, 그래서 축수를 한다 할 때는 그냥 여왕벌을 볼 것도 없이 요 놈을 여기다가 살그마치 들어서 빼서 넣, 벌이 붙은 대로 또 요 놈도 빼서 살그마치 빼서 넣으면은 거의 한 99% 정도 여왕벌이 없어요. 이제 이 양 가세는 추운 데니까. 그래서 요 세 장 중에 세 장으로 축소할 정도면 그냥 넣으면 되고, 아니면 더 축소를 해야 되겠다, 벌이 적다, 이거 뒷벌이, 그러면은 이 중에서 살짝 봐서 밥이 적은 거, 그 중에서 요놈을 벌이 붙은 채로 냉기하는데, 이렇게 요때는 이제 한번 내검을 해서 여왕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왕벌이 있으면은 떼서 이쪽에다 주고, 없으면은 요놈을 다시 또 이쪽에다 이렇게 냉겨놔요. 그러면은 가만히 이매로다가 이렇게 축소에 뭐 여기 다 벌 붙어 있던 채로 있고 보온판 갖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하루 저녁만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던 벌들이 여왕벌이 있는 대로 찾아가서 쫙 달라붙어요. 여기는 이제 빡빡하게 붙어서 충분하게 되고, 나머지는 요 놈은 조금 벌이 많이 붙어 있고 요 놈은 더 적게 붙어 있어요. 그럼 요 때는 요 놈이 하나도 안 붙어 있으면 솔로 털어가지고 뒤로 당겨줘야 돼요. 요 공간이 많으면은 열이 안 받기 때문에, 그것도 요것도 적으면은 다 털어서 당겨버리고, 요 놈의 뒷장벌 또 아니면 예비군벌, 요 놈은 한 장 가까이 되도록 해고서 이렇게 축소를 해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기 이제 앞에서 뺀 소비는 그냥 여기다 놔둬도 돼. 이렇게 놔두고. 그러고서 여기다가 뭘 하느냐? 비닐로 잘라서 개포를 하나 이렇게 덮으시면 돼. 또 여기다가 뭘 덮어요? 겨울에 덮었던 보온 덮개 개포를, 아, 여기 개포가 또 한 장 있다. 개포 하나 덮고, 요 놈 하나 덮고, 이렇게 하면 이제 봄벌 축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축소를 할 때 여왕벌을 막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양 가세 거는 거기가 여왕벌이 없다. 오히려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정도에 이놈을 빼서, 여기 있던 것을 빼서 뒤로다가 이렇게 옮기면은 벌이 더 날르지 않아서 오히려 나왔다 떨어져서 죽는 벌이 적습니다. 근데 오히려 영상 10도 정도 이렇게 되면 벌이 막 날라요. 날른 것이 어디 앉았다가 그늘이 진다든가 하면은 추워서 못 들어가는 낙풍이 더러더러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은 춥지만은 추운 날 하면은 오히려 벌이 나가서 죽는 거는 더 없다. 그래서 오히려 뭐 날씨 좋은 날만 택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거를 냉길 때는 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가지 있는 벌을 대충 털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털으면 벌이 많이 날려. 벌이 날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다 해보니까 그 힘만 들고 벌만 더 죽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살구만 쟁겨 놓으면은 여왕벌이 있는 대로 지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이제 거의 상당히 이렇게 하는 것이 정례화가 됐어요. 예, 사람들한테. 자, 뒷장에는 항시 벌이 여기가 얼마 없다 하면은 이게 너무 약하게 붙인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 장을 더 축소해 줘야 돼. 근데 대개 1매를 축소해 놓으면은 1매를 축소하고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예비군벌을 두 장을 붙여놓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왜? 여 뒤다 두 장을 넣으면 여왕벌이 여기보다는 여기가 따뜻해서 여기로 넘어와 비려. 여기다 여왕벌을 놔뒀는데도 나도 모르게 저녁이나 그 이튿날 보면은 여로 넘어와 있어.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해. 그래서 언제든지 어지간하면은 2매 정도는 붙여주는 것이 좋고, 이 뒤에다가도 1매 예비군벌만 해야지 2매 예비군벌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자, 육아의 조건은 온도가 35도 정도를 맞춰야 돼요. 자기들이 35도를 영하의 날씨에서 여기서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보온을 해줘야 하고 여기 벌을 아주 밀집을 시켜서 빡빡하게 해줘야 돼, 이쪽에다가. 그래서 밀집을 시키기 위해서 벌을 많이 붙이는 겁니다. 어느 때부터도 세게 붙여줘야 돼, 많이 붙여줘야 돼. 왜? 앞으로 알 낳고 다시 그 알이 부화돼서 번데기 돼서 터져나오는 데까지 최소한도 21일이 걸려. 그럼 뭐 첫날 알이 뭐 왕창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확대되다 보니까 적어도 한 일주일 동안 간다 해도 얼마 안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일에 한 3달 정도 돼야 벌이 좀 늘어나기 시작해요. 한 달 정도 돼야 벌이 25일 한 달 정도 알가기 시작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또 감봉이라고 해서 벌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축소를 충분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요즘에는 또 어떤 식으로 길러내냐면은 벌이 월동을 잘 해서 6매, 7매, 8매 이렇게 월동이 났다 이러면은 벌이 잘 붙었다 하면은 뭐 4매, 5매 가지고는 안 되고 한 6매나 또 이렇게 7매 정도 월동을 냈다 하면은 이 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둬도 이 벌의 봉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안에 35도 정도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벌들이 스스로 그냥 놔둬도 잘 큽니다. 근데 약한 거를 그렇게 놔두면 안 커요. 열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벌들은 어떻게 하느냐, 벌이 달라붙지 않은 소비만 뒤로 남겨놔. 얼마 붙지 않은 소비만 그냥. 그러고서 뒷장벌이 좀 적더라도 한 장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벌이 붙을, 뒤에 약간 덜 붙더라도 이 정도 붙으면은 이 매수가 크면은 잘 큽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르면은 나중에 어떤 혜택이 있느냐, 과부원 피해를 적게 입어요. 또 벌을 축소를 세게 해서 기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펄이 산란이 늦게 갑니다. 자, 여왕벌은 벌을 어지간히 일벌을 길러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분봉할 생각을 해서 수포를 먼저 길러요. 근데 수포를 길르는 것을 대개 한 5매 정도 되면은 수포를 길릅니다. 대개 5매 정도 되면은 수포를 안 낳고 길르고, 왜? 수포는 태어나서 태어나는데도 여왕벌부터 16일에서 24일이니까 한 8일 정도 늦게 태어나고, 교미하는 것도 늦게 교미해요. 여왕벌은 한 3, 4일 만에도 겨울 교미를 하는데 수포는 12, 3일 정도 돼야 교미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본능적으로 알고 순놈을 먼저 알을 길러놓는 거예요. 그렇다가 한 5매서부터 기르고 한 8매 되면은 왕대 달고 그놈이 나와서 분봉이 나가서 나중에 또 짝짓기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봉열이 조금 뒤에 약간 덜 차면은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분봉열이 늦게 나고 숙벌을 늦게 길러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과부원 피해가 안 오고. 그래서 최근에는 석고병이 별로 무섭게 생각을 안 하지만은 80년대나 90년대 초 이때는 석고병이 많이 걸렸어요. 석고병이 지금도 무서운 사람은 벌을 세게 축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 결루현상이 또 추위를 견디는 힘이 강해서 병이 안 오고, 석고병이 별로 안 걸리고 잘 기르는 분들은 조금 축소를 적게 해도 잘 큰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봄에 2월 초에 여기서 벌을 시작을 한다면은 되게 입춘 때가 되면은 여왕벌이 이미 여 가운데는 알을 가가지고 때로는 손바닥 반만큼, 때로는 손바닥만큼 이렇게 유충이나 봉충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요 속에는 진드기가 들어가서 알을 낳고 있어요. 왜? 진드기도 벌 몸에 붙어가지고 치액을 빨아먹고 가시형에도 있다가
이제 나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도 종족을 번식시켜야잖아.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제일 먼저 난 새끼한테 봉오기 전에 이때 싹 들어가서 이 안에다가 들어가서 알라라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진드기약을 이제 벌 시작해서 하려고 하니까 봉충이 이미 조금씩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게 몇 마리 들어간 게 진드기의 나중에 씨앗이 돼. 씨위 진드기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잡아줘야 돼. 잡아주려니까 어떻게 아까워요. 여기 있는 큰 손바닥 반만큼씩 있는 봉충을 깎아야 되고 깎으려니까 추운데 힘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가을에 월동 들어가기 전에 진드기약을 한 번 정도 더 해서 봄에 이 악주권에서 진드기약을 하는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축소를 하고 꼭 해야 될 것이 진드기 처리야, 약 처리. 자, 진드기는, 다행히 여기 이제 봉충이 없을 때 하는 게 제일 좋고, 봉충이 있어도 어차피 허야 돼. 나머지 붙은 거라도 허야 하는데, 진드기약은 이 앞이, 요, 가운데쯤에 이렇게 걸어주는 방법, 또 이쑤시개나 이런 거를 끼워가지고, 못이나 끼워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만든 진드기약 클립이라고 있어요. 끼워갖고 걸어주는 거. 또 아니면 이 출입구에다 넣었다가, 또 한 3일 있다가 뒤집어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또 아니면은 물약을 분무해서 처리하는 이런 약도 있어요. 또 아니면은 연기를 훈연지다 해서 연기를 넣어서 연기가 벌 몸땡이로 지나가도록 해서 진드기가 피해를 입도록 이렇게 하는데 연기가 이 안이 들어가게 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소비를 조금씩 벌려주고 해야 좋습니다. 그래야 연기가 잘 순환이 돼서 요 벌과 벌 사이로 통과해야 이 진드기가 죽어요. 여기에 벌이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연기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소비와 소비 사이를 이 소강대 이 소비 상단의 넓이만큼씩 이 정도씩 쭉 떼놓고서 근데 이것도 시간이 오래 가면 안 돼. 시간이 다시 가면은 다시 여기서 또 벌이 뭉쳐요. 출 때라서. 그래서 얼른 한 20통이고 30통 벌려놓고서 바로 약재 처리하고 또 다른 것도 벌리고 약재 처리하고 벌이 많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다 진드기약을 밑에다가 여기에 어떻게 했어요? 이 뒤로다가 밑에다가 신문지를 여기서 여기 딱 맞게 해서 싹싹싹싹 밀어놓고서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깔아놓고 진드기약을 여기다가 훈연지를 해서 연기를 다 태우고 진드기가 떨어지면은 뒤에서 또 종이를 살살살살 진드기 흘리지 않게 말아다가 태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봄, 가을에 한 번씩.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거의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연막 소독을, 훈연 처리를 한다고 할 때는 소비를 지금도 벌리는 것이 원칙이다. 귀찮더라도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 따뜻한 지역에 있던 벌들은 어떻게 돼요? 추위에 약합니다. 사람이나 벌이나 똑같아. 겨울 되면은 따뜻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맥을 못 쓰고 저쪽에 시베리아나 만주나 러시아나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은 살판 났다고 하고 예? 따뜻해서 좋다고 그래서 벌도 마찬가지라서 이 따뜻한 지역에 있던 벌들은 요새 가을에 국내에 있던 종자보다 산란이 일찍 중단되고 겨울에 추위 타고 봄에도 늦게 알을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벌을 일찌감치 막 빨리 알가라 해서 2월 초부터 막 종용을 해본 들 잘 안 가요. 조금 가다가 말고. 그래서 오히려 그 벌만 혹사시켜가지고 체력 소모가 돼서 오히려 일찍 시작한 것이 화근이 되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벌들은 오히려 이 새끼가 길러서 산란 가서 유충이 됐을 때 예부에서 자연 화분이 두르는 꽃이 필 때쯤에 산란을 확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벌들은 좀 늦게 시작하도록 이렇게. 자, 여기서 오매 보편적으로 월동 들어갔다 하면은 여 중에서 요놈 빼서 뒤다 넘기고 요놈 빼서 뒤다 넘기고 벌 붙은 채로 이렇게 해서 요놈 세 개 중에서 또 하나 축소를 한다면은 이제 이때는 왕이 있나 없나 보살피고서
뒤로 남겨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싹 찾아서 넘어옵니다. 남는 것만 뒷장에 붙게 돼요. 자, 내부의 보호는 이미 가을에 월동 들어갈 때 여기다가 보온판을 대고 여기다도 보온판을 대줬기 때문에 또 요 위에다가 이러한 보온 덮개를 다 덮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단지 뭐를 해주는 게 좋으냐? 비닐로 하나 여기다가 비닐 온상을 간이로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불과 20년 이전, 30년 이때는 이런 거 쓰지 않았습니다. 할 줄을 몰라서. 예? 근데 내가 해보니까 괜찮아요. 벌이 잘 크고. 요 놈을 해보니까 습도도 상당히 유지가 되고, 여기다 덮어서 공기유통이 안 되니까 따뜻하고. 그래서 요걸 제가 시험해보고 좋아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조합장을 할 때 계속 써줬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겁이 나. 또 교수들도 때로는 이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습이 많고 환기가 안 돼서 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서 안 좋은 거 아시냐. 아, 해보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러한 단점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경험이 해보니까 좋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 20년 정도 흘렀는데 지금은 대다수 농가들이 봄에 비닐로 덮는 것이 인정 상식화가 됐어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접목하는데 보니까 내가 10년 내지 20년 걸립니다. 알려줘도.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주기가 상당히 좀 빨라졌어요. 옛날보다는. 옛날엔 그냥 글로 써서 이렇게 소식지나 이런 데 전달해주면은 그놈이 전달해갖고 자기가 해보고 또 괜찮은 거 아닌가 또 몇 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전파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자, 봄에 물 주는 것도 내가 최초로 80년대 중반서부터 계속 이거를 하면은 통당 2만원 내지 3만원의 수익가치가 당년에 나온다. 이렇게 계속 내가 해줬어요. 당신이 벌을 판다면은 물을 안 준 사람보다 물을 급수기로다가 주면은 2만원 내지 3만원 가치가 틀림없이 더 있다.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했는데도 전국의 농가들이 이것을 전체로 자기 기술로 익히는 데는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10년 정도. 그래서 90년대 중반 정도까지 이때서야 다 양봉인들 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봄에 물 주는 것이 이제 상식화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봄에 요 정도 처음에는 겁이 나니까 사람들이 비닐로도 요 양 가시는 공기가 통하도록 이렇게 조금씩 덮다가 또 여기만 덮다가 요새는 이제 다 덮는 체제로 자꾸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과보온 피해가 올 때쯤 한 5매, 6매 정도까지 잘 끌고 가면 갑니다. 6매. 하나, 둘, 셋. 요것이 한 6매 정도.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틀려요. 스티로프 통은 뭐 한 5매, 때로는 4매. 스티로프 통 크기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또 늦게 시작한 벌은 더 일찍 빼줘야 돼요. 왜? 늦게 한 벌은 외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부의 상태를 봐서 이 비닐계포를 벗겨놓은 시기를 내가 알아내야 하는데 이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경험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과보온 피해를 약간 입습니다. 이제 과보온 상태는 이따 이제 좀 더 가다 보면 배우게 돼요. 예. 자. 자, 벌이 좀 약하다. 약해서 2매도 잘 안 된다. 1매 조금 넘는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벌을 하다 보면은 가을에 진드기 피해가 많았다든지 왕퉁이가 와서 갑자기 잡았다든지 또 아니면은 너무 분봉을 무리하게 해놨더니 올처럼 여름이 날씨가 더워서 번식이 적게 됐다 하면은 신황이로 많이 만들어 놓은 걸 다 합치기도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약한 걸 한번 잘 길러보자 이러다 보면 이렇게 약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벌이 2매가 잘 안 붙을 때는
이 격리판을 대는 대신에 조금이라도 공간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온판을 그냥 대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격리판 대신에. 그러면은 이거는 판자로 되어 있고 합판이로 되어 있고 요거는 스티로포고. 그럼 어떻게 돼요? 스티로포가 옆에 있으면 더 따뜻하게 느낍니다. 벌들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월동 들어갈 때도 요거로 대주는 것보다 벌이 약하다면 그냥 이거로 대줍니다. 봄에도 그냥 이대로 해주고. 자, 이거로 대서 전체 벌이 다닐 데가 요 틈바구니나 바닥에도 다닐 데가 없다 하면은 바닥 출입구 요 나무 두께 있는 공간으로다가 벌이 자연스럽게 다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예. 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가벼워서 움직인 다음에는 이렇게 대지만은 여기다 뒤에다가 또 소비 한 장 정도를 대주잖아요. 때로는 요걸 안 될 필요도 있어요. 초장에 벌이 얼마 여기 안 달라붙을 뻔에는 차라리 그냥 여기다가 이거 대주고서 여기다가 또 한 장 어떻게 돼요? 더 잘해주려면 이런 보온판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딱 대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딱 대고서 밀어넣으면은 이렇게 딱 됩니다. 자, 여름에도 분봉을 할 때 1매로 분봉한다, 2매로 분봉한다, 3매로 분봉한다. 3매로 분봉한 게 월등히 크는 속도가 빠릅니다. 한번 터져나면 금방 내 뭐 5매 이렇게 돼요. 근데 1매 가지고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5매 되려면은 상당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름에 아가씨 꽃 보고 분봉을 하더라도 최소한도 과거에는 6월달에 한 2매 정도 월동을 하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벌도 많고 또 기후 변화도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벌이 그전만큼 잘 안 커요. 그러면 어떻게 벌을 좀 더 적게 늘린다는 심정으로 3매 정도는 갈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놈이 나중에 교미 받고 와서 최하 2매, 3매가 돼야 이렇게 번식이 잘 됩니다. 예. 자, 여기 이제 뭐 덮는 비닐은 나중에 또 여기다가 화분떡을 이렇게 얹어주니까 여기가 조금 여분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딱 맞춰서 하면은 비닐이 조금 덜 덮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덜 덮이면 이런 틈 위로 올라와서 이 위로 왔다가 자기가 올라온 균형을 못 찾아서 못 내려가서 죽는 벌이 생겨요. 그래서 언제든지 비닐이나 개포 같은 거는 조금 여유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때로는 벌이 약한 사람은 바닥에서 찬 공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바닥에다 온돌을 해주는 거예요. 온돌? 여기다 온돌을 깔아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은박지 보온판 5mm짜리가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바닥에다 깔아줘도 좋습니다. 훨씬 찬기를 막아주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요를 깔아주는 거지. 근데 대신에 설치하는 뒤에 밑이가 이런 밀랍 돌기가 많으면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러고서 벌을 다 옮겼다가 하이브틀로 긁어내고 그 다음에 깔아주고 요 출구 있는 데만 한 1cm 정도 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막히지 않게 하고 앞빈이나 또 아니면 탁하나 이런 거로 한 뭐 너덕 가운데 이렇게 집어 주셔야죠. 자, 봄에 지금 개상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벌이 좋으면은 개상으로 월동을 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더러더러 있습니다. 개상으로 2층으로 월동을 내는 거예요. 그럼 2층으로 월동을 내는 벌들은 이 한 통에 벌이 얼추 꽉 찰 정도가 돼요. 한 8매 정도나 7매, 8매 이렇게 되는 벌을 개상으로 냅니다. 그러면 벌은 월동을 날 때 이 개상 위에 있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해서 보온 덮개를 확 덮으니까 보온 덮개 속에, 이불 속에 여러분들이 감기가 들어왔을 때 한잔다고 추우면 어떻게 해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 쓰지 않아요. 그러면 확실히 여기까지 덮은 거와 여기까지 덮은 거의 차이가 납니다. 내 열이 느끼는 게. 그래서 개상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상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벌을 기를 때는 위에서부터 육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 열을 뺏기니까 여기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단상이고 기상에 위가 있다면 벌이 여 단상에 섭이 약간 5분의 1이나 4분의 1까지만 이렇게 벌이 찹니다. 여기다 이렇게 딱 깔아줘. 비닐을 하나만. 예? 여기 출입구로 오르내리라고만 하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열이 아래로 뺏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 그럼 여기가 열이 더 나죠. 그럼 개상이 빨리 번식이 됩니다. 빨리. 단상보다는 개상이 빨리 크는데, 원래도 비닐을 하나 깔아주면 더 잘 커.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 요 아래 벌이 별로 없으니까, 외부에서 도둑놈 벌들이 와서 여기 있는 식량을 뺏어가기 시작하면은 도둑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로 도봉을 조심해야 돼.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요? 이 아래에 식량 있는 소비를 넣어놓지 않는다든지, 있는 소비를 차라리 크다란 비닐봉지를 사서 이놈을 갖다 다 넣고서 여기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으면은 비닐봉지 안에 다른 외부벌이 들어와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여기다가 은박지를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은박지. 그렇다고 해서 많이 깔 건 없어요. 벌써 한 5몇 정도, 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 반 정도만 깔면 돼요. 여기까지 깔 것. 이때서부터는 너무 더워지니까 오히려 빼줘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잡아당겨서 뜯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2매 축소해 놓고, 뒤에다가 뒷장판 하나 해 놓고, 여기 보온판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네. 자, 그럼 외부보는 얼마나 해주나? 보온 덮개를 2겹 내지 3겹을 덮는데 한 파가 올 때는 더 덮어준다. 자, 어떻게 보면 많이 덮어도 좋고 얇게 덮으면 이러기가 쉽고, 근데 보온 덮개를 많이 덮으면 추울 때는 좋은데 평상시는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왜? 봄에 복사열을 적절하게 끌어들여서 햇빛을 받은 열이 보온 덮개 안으로 침투돼서 이 안에가 온도를 높여줘야 여기가 산란력이 빨리 높아집니다. 근데 보온 덮개를 잔뜩 덮고 위에다 또 이것저것 잔뜩 덮으면은 이런 효과가 떨어져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자, 옛날에 제주도에서 보온 덮개 없을 때 뭘 가지고 양봉인들이 갖고 다니며 덮어줬느냐 하면은 집이나 이영이나 꽃이 가마니 같은 거 뜯어서 덮어줬어요. 벌통 위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집으로다가 이영으로 한 두 겹 이렇게 덮었다 하면은 이영은 햇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추울 때는 덜 춥지만은 낮에 햇볕을 받았을 때는 복사열이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영을 차에다가 잔뜩씩 가지고 다니다가 하루는 벌을 보다 보니까 궁뎅이에 딱 앉았는데, 제가 좀 남부도 민감한 편이에요. 궁뎅이가 저녁에 벌통을 아무것도 안 덮은, 이영이 부족해서 안 덮은 통은 따뜻하고 이영을 덮은 데는 시원한 거예요. 낮에. 그게 당연한 논리인데 그걸 몰랐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제가 이영을 때려치고 안 갖고 다녔어요. 비닐만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확실히 산란이 빨리 가는 거예요. 비닐로만 덮었더니 복사열이 끌어들여서, 하, 이게 여지껏 헛공부했구나. 그 당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양봉인들이 다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거 필요 없다. 안 갖고 다녔어요. 그러다 이제 80년도 보온덮개가 나오니까 또 이때서부터 또 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적절하게 복사열을 끌어들여서 여기다가 열을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여왕벌이 빨리 산란력이 확대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벌통 위에도 이 안이다 하나 덮어주라고 했는데 비닐개포를 위에도 보온덮개를 두 겹을 덮는 다음에는 위에다가 하나 덮고 속에다 하나 덮는다든지 아니면 위에다 하나 덮는다든지 하면은 더 열이 받아서 또 한파를 더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또 제일 위에다 덮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바람이 나무나질 않아. 비닐가 팔락팔락 바람이 들어가서. 또 한 가지는 앞쪽을 비닐을 이렇게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가 훤하게 비치니까 벌은 올라가다가 비닐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꾸 올라가려면 해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서 벌이 못 나가서 죽습니다. 비닐을 위에다 품으면. 그래서 비닐은 가급적이면 보온 덮개 한 겹 아래에 덮는 것이 좋아요. 위다 덮는다면 여기에 벌이 들어가지 않게끔 잘 자기가 가서 수시로 봐서 안 들어가게끔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보면은 보온 덮개를 가급적이면은 많이 덮을수록이 좋습니다. 위에다가 이게 뚜껑 위에 이렇게 내린다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녁에는 보온 덮개를 땅까지 이렇게 내려줬다가 아침에 가면은 또 이렇게 올려줬다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건 한 달 가까이. 그래야 저녁에 추워가지고 알가는 것이 중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따뜻하게 해줬다가 아침이면 또 그냥 놔두면 벌들이 소동하니까 올렸다. 이렇게 보통 귀찮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예, 그래서 봄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소문 터널, 지난번에 보셨죠? 예, 소문 터널을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거기다 해놓으면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아도 거의 내린 거와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터널을 안 넣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내가 자주 매일 내렸다 올렸다 하지 묻은다 하면은 이렇게 최대한대로 많이 내려줄수록이 따뜻해요. 자, 여기 여성분들이 몇 분 있는데 미니스커트 입어보고 중치마 입고 긴 치마 입으면은 아랫돌이 달아 바람이 들어오는 게 틀리죠. 에? 나는 안 입어봤지만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에? 거기다 바지 입으면 또 틀릴 것이고. 자, 이 보온 덮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벌을 길러봐가며 자, 더울 때는 뚜껑 위만 덮어라 그래. 조금 추우면 조금 더 내려주고 더 추우면 더 내려주고 아주 추우면 아주 출입구만 남기고 내려주고 때로는 겨울에 아주 땅까지 내려주고 그런 원리를 알아서 여기다가 벌 길르는데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때로는 이 앞에다가 이게 보온 덮개가 벌통이 보편적으로 뒤가 높고 앞이가 약간 얕다 보니까 이걸 딱 내려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뜹니다. 조금 뜨니까 자꾸 찬바람이 여기로 들어가요. 펄럭펄럭. 그래서 아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효과가 떨어져. 그렇다고 해서 매일 여기다가 못을 박아서 딱 붙여놓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농가들은 이놈을 접어가지고 한 두 겹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세 겹인데 두 겹 정도 해서 여기 계상통이랑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탁하로 하나나 두 개를 이렇게 딱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놈이 햇볕을 받으니까 따뜻하고 저녁에는 또 덜 춥고 이러면서 산란력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은박지, 이건 두꺼운데 이거보다 얇은 은박지를 여기서 이 출입구까지 갖다가 붙여주는 방법도 있어요. 자, 봄에는 새끼를 기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육아를 하는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일벌들은 35도, 33도, 34도 이렇게 온도를 올립니다. 많이 올릴수록 빨리 가요, 알은. 근데 자기들 또 올리는 데가 한계가 있으니까 초기에는 온도가 35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벌들이 기본적으로 새끼를 길러는 제일 좋은 온도는 35도예요. 35도. 그래서 오르면 어떻게 해요? 밖이가 영하의 날씨로 자꾸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결로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결로현상. 양봉인들은 봄에 결로현상에 대한 원리를 기본적으로 적절히 알아서 이것을 잘 응용할 줄 알아야 양봉가로서의 성공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결로현상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수기도 개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벌 관리도 넘보다 조금 앞선 것이, 벌은 무조건 보온만 잘 해준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보온만 잘 해줘서 35도 올리려면은 전기 가온이나 보일러 돌려서 35도 싹 세팅해 놓으면 얼마든지 35도 그냥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외부 기온이 찬데 35도 온도만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이 어떻게 해요? 내부에는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면 어떻게 돼요? 육아가 하던 새끼를 죽여버려요. 그러면 나무압이 타버리죠. 그래서 습도를 또 맞춰주셔야 돼요. 습도를. 근데 여기다가 가습기 틀고 막 이렇게 습도 몇 프로인가 해가지고 허기가 사실 벌통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에 내가 적절히 맞추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보온을 해주는 것도 안 좋고, 또 아니면은 너무 이 습도가 많아지는 것도 안 좋고, 그래서 일부 적절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의 이 결루 현상이 생기야 좋습니다. 사람도 방 안의 온도가 습도가 너무 건조하면은 코가 마르고 안 좋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적절해야 좋잖아요. 기분이 상쾌하고. 근데 너무 습기가 많으면은 방 안이 축축하고, 이부자리도 그렇고 옷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요새 뭐 뭐야 제습기 갖다 돌리지 않아요. 그럼 뭐 제습기에 물이 쫙득 차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벌통 안에 적절하게 육안을 할 때는 습도가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육안으로 어떻게 아느냐? 자, 이렇게 착봉을 붙이고 뒷장에다가 이렇게 해놨다고 치면은, 요 착봉을 시킨 축소를 한 솥이 바닥이나 뒤쪽에는 아침에 내검을 해보면은 결로 현상으로 생긴 습기가 맺히지 않아야 좋습니다. 틀림없이 봄에 벌을 축소해서 기르면은 전기가온을 하지 않는 이상 2월 초에 영하 몇 도가 떨어진다면은 여기에 결로 현상이 생겨요. 내부에 축축하게. 근데 요 뒷장벌 또 아니면은 이 너머 요런 뒤 바닥이나 뒤쪽에 아침에 습기가 맺혀 있다, 이건 지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런 감을 가지고 여기다가 아 보온이 약하구나, 조금 더 덮어준다, 보온이 너무 세구나, 결로 현상이 하나도 안 생긴다 그러면 너무 보온이 과한 거예요. 그때는 보온을 빗겨주면은 하루 사이에 축축한 습기가 생겨서 육아를 잘합니다. 진짜 하루 저녁 사이에 진짜 벌들이 웃고 울을 정도의 그런 그 내부 상태가 변해요. 자, 과보온이다 좀 이따 배우겠지만은 과보온이 오면은 이 안에 새끼가 메말라요. 그럼 뭐 아이 경사님 여기다 물 주는데 뭐 메말르면 물 갖다 먹으면 되지 않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안 그래. 자기들이 물을 가져가다가 습기를 보충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내가 석고병이 처음 왔을 때 제주도에서 한 통 한 통 걸려서 나중에는 한 300통이 다 걸리는데 어떻게 돼요? 자세히 보니까 이 축소한 소비에 바닥에 뒤에 물이 많이 맺히는 것부터 석고가 찾아와요. 왜? 그 통이 보온력이 약해서 육아 온도가 떨어져서 석고 포자가 번식하기 좋은 여건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봄에 한파가 올 때는 보온을 해주는 것이 석고병을 막는 비결이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은 옷을 안 입으면은 뭐가 와요? 감기가 오죠. 똑같아요. 벌도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입어서 특히 등 쪽이나 이런데 오싹하지 않게 이렇게 하면 감기가 안 걸리고, 오싹하고 추우면 감기가 와요. 저도 이번에 터키 세계 양봉대회 갔다가 오다 보니까 피곤하고 오는 과정에 비행기에서 춥게 하다 보니까 오싹하고 춥더라고. 근데 와서 감기가 들고 몸살도 오고
좀 지금까지도 컨디션이 안 좋아. 실제 코감기도 오고. 자, 뭐 전기가 온.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건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전기가운을 일찍 전열판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전열판을 만들어서 약 한 12와트 정도 이렇게 전열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잘못하면 해가 더 많아요. 또 벌통 하나마다 잭을 만들어서 끼는 게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또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불이 나서 전기가운 하다가 볼통을 몽땅 태운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불 나면 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다른 방식으로 또 내가 전기가운을 하는 것을 또 찾아내서 그냥 얘기를 해주는데 요새 겨울철에 수도관에 얼지 말라고 해주는 게 뭐예요? 예? 탄소섬유. 예, 탄소섬유도 있지만은 전열선, 실리콘 열선이 있어요. 실리콘이 갖다 부드러우니까 쪽쪽 까만 빨간 거 갖다 감아주는 거다. 요걸 갖다 볼통에다 잘 활용하면은 돈이 적게 들면서 설치하기가 쉬워요. 응? 이것도 이제 제가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지금 시도를 해보는데, 아직까지, 이 열을 올리는 거는 가능한데, 대신에 이 습도 올리는 것 때문에 좀 애를 먹고 있어요. 습도를 올리는 만큼 어떻게 더 올려줘야 하나. 그래서 볼통에다가 가습기를 틀기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로 한다 하면은 뭐예요? 온도 조절기가 좋아야 돼요. 온도 조절기. 자, 조절기에는 방식이 마그네트 방식이라는 게 있고 TPR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전열판을 만들어 팔다 보니까 조절기를 또 전문가들 계속 찾아다니다 다 공부해. 내가 전기 공부한 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마그네트 방식이라면 이게 전기가 열이 딱 들어오면 저 전기 담화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식으면 또 붙었다가 또 올라가면 떨어졌다. 그런데 이게 자주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요. 고장이 잦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질 때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들어와서 과부온이 돼요. 그럼 진짜 벌 쌀모빌입니다. 쌀모빌이요. 그만 오야 될 때. 예? 그래서 TPR 방식이라는 거는 조금 조절기가 비싸요. 한 20만 원 이상 줘야 돼. 그럼 저거는 전기 불이 지금 환하게 들어왔잖아요. 지금 적정한 온도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햇빛 나서 볼통 안에 온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전기 불이 서서히 흐려져요. 서서히 점점 이렇게 흐려져요. 예? 이것도 자주 이렇게 속에서는 사실은 내막적으로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지만은 전류량이 쓱 줄으면은 줄었다가 또 약해져서 온도가 차지면 다시 또 환해졌다. 이래서 TPR 방식이 월등히 안전합니다. 제가 해보면은. 그래서 이런 걸 또 양봉업계에다 제가 최초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요새는 일부 양봉농가들이 한다 하더라도 저 TPR 방식을 쓰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전열선은, 실리콘 전열선은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전류량이 흐르는 용량이 다 틀려요. 메다당 20와트짜리가 있고 15와트짜리도 있고 뭐 17와트짜리도 있고 30와트짜리도 있고 다 각색이요. 내가 여러 가지 갖다 시험을 해봤더니 한 15와트에서 20와트 정도만 쓰셔야지 그 이상 쓰면은 너무 더워서 못 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집에서도 자, 실리콘 전열선을 사다 수도관을 얼지 말라고 감다 보니까 한 1m 정도가 남아. 그러니까 이중으로 감는다든지 아니면 남으니까 옛다 물러갔다 잘라버리고 테이프로 다 붙인다든지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전열선은 그 길이에 맞는 용량을 넣는 거기 때문에 자르는 순간에 그 자른 부위가 n분의 1로 얼만큼 잘르냐에 따라서 이쪽에 그 많은 전류량이 다 흘러버려요. 그래서 과전류가 흘러서 불이 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원상선이나 저는 전열선은 자르시면 안 돼. 그리고
또 2중, 3중으로 감아놓으면 불이 납니다. 전기선도 마찬가지. 쉽게 얘기해서 이런 노란선 집에서 뭐 30m, 15m, 50m 이렇게 감겨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전기량을 조금 쓸 땐 괜찮은데 전기량을 그 선이 낼 수 있는 양을 최대한 쓰면 이 감아놓은 데서 열이 나서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시 전기는 상식적으로 아르시아. 그래서 이 전선의 굵기가 내가 쓰는 용량보다 충분하게 여유가 있어야 돼. 그냥 비싸다고 해서 그냥 좀 가는 것 같다 쓰다 보면은 볼통에 쓰는 양이 많아집니다. 자, 메다당 20와트면은 쓴다고 볼통에다 쳐보여. 그럼 1메다면 볼통 하나에 두 통밖에 못 돼요. 대략. 볼통 뒤에다가 쭉 대준다고 하더라도 두 통. 그러면은 100통이면 얼마요?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2킬로. 2킬로면은 가정용 몇 킬로요? 3킬로 아니에요. 보통 3킬로 가정용. 그럼 내가 가정에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고 전등구도 두고 키고 남는 물 갖고 끌어다가 벌통이다 하는데 2킬로면 거의 용량이 꽉 차요. 가정에 잘못하면 두꺼비 지나가고 휴지 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거기다가 이 선을 끌어오는데 바로 집 옆이라 해서 가까우니까 그냥 어지간한 선 2킬로 용량만 갖다 쓰면 된다 하는데 내가 벌룬디가 한 200m쯤 멀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끌고 가면 갈수록이 전류량이 부족돼요. 그래서 그 전기선에서 열이 납니다. 그러면 불이 나요. 그래서 언제든지 길게 끌고 가면 갈수록이 굵어져야 됩니다. 그 스퀘어라고 해서.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자, 전기강원을 하면은 특히나 내부의 습도가 첫째,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걸 알아주시고, 너무 보온을 많이 해줘도 안 되고, 결로 현상이 적절하게 많이 맺혀줘야 돼. 전기강원을 하면은. 근데 잘 맺히질 않아요. 그래서 벌도 너무 세게 붙여도 안 되고, 보온도 너무 많이 해줘도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나무만 절대로 겹치거나 접어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낮에 최고 그 당시에 올라가는 온도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만 올라가도록 온도가 이렇게 해야 괜찮지. 이거를 35도 육아 온도라서 35도까지 막 올리면은 절대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초보자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런 방법이 있다. 자, 요거는 제가 쉽게 벌통에다가 전기 가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알아주세요. 자, 하우스를 칠라면은 하우스가 비닐이나 채광망이 날아가지 않도록 옆에다가 뭘 대줘요? 네? 띠. 그거 보고 패드라고 해요. 패드. 자, 이렇게 함소기로 철판으로 된 걸 패드라고 합니다. 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왜? 큰 거는 보온 도끼 같은 것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철사 꼬불꼬불한 걸 갖다가 거기다 넣어서 딱 잠궈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런 겁니다. 요게. 네. 이놈을 가지고 여기다가 수도관 파이프하는 열선 요걸 갖다 딱 넣고 하나 더 넣고서 이렇게 묶어주면은 불날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통마다 다 잭을 연결해서 하나씩 여기다가 열판을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어쨌거나 열은 바닥에다 넣든 옆에다 했든 전체적으로 열만 내주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이 뒤에다가 쫙 저걸 놔주면은 이 안이가 흥분합니다. 흥분해. 예, 이렇게. 자, 여기 컨트롤 박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여기가 이승매가 위 거랑 아래 거랑 똑같으면은 여기가 움직여서 선이 끊어져. 그래서 끊어지는 걸 방지하고 해서 위 거를 따로 아래 거랑 따로 이음매를 좀 틀리게 한 겁니다. 이렇게 좀. 자, 착봉은 이렇게 벌이 많이 붙을수록이 봄에 열이 난다는 거. 이렇게 열이 나면은 벌들이 어떻게 돼요?
새끼를 길르는데 아기를 돌보는데 쉽게 해서 보육원에서 보육 그 교사가 적은 데다가 애들만 잔뜩 보내면 부모가 이놈의 교사들이 우리 애는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딴짓거리 한다고. 마찬가지 여기 조그만 벌들이 이렇게 잔뜩 붙어 있으면은 이 안에 새끼를 돌보는데 여러 마리가 이렇게 돌보니까 새끼한테 충분한 젖을 줘서 새끼가 원만하게 잘 큽니다. 아, 근데 벌을 엉성하게 붙이면은 이때서부터 마찬가지. 예. 자, 보육원에 시설만 넓게 해놓고 사람은 얼마 안 쓰고 하는데 애들 보내면은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서 화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올려두어주면 요로 토끼 굴 파듯이 싹 파들어가면서 벌들이 갔다가 새끼 육아하는 데 줍니다. 이렇게 화분떡 주고, 특히나 화분떡을 주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새끼에 젖을 주는데 필이 물었고 화분이 필요하니까 가져가요. 저놈을 가져가는데 보다가 내검을 한다고 해서 이걸 내리려면은 밑을 딱 다 비닐을 까고서 놓으면은 여기 쫙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불편해. 그래서 칼이나 하이브틀도 막 이렇게 하면 벌도 죽는 게 있고 또 놓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 철망도 놓고 별걸 또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화분떡을 올렸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해보니까 저기 화분만 잘라서만 해도 되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화분을 양옆에 한 1.5cm 정도 이렇게 비닐을 남기고서 가운데만 딱 오려서 놓으면은 그래도 가에 비닐루가 소강대 위에 여기 달라붙질 안해서 떼기가 수월합니다. 그런 방법이나 이렇게 반을 잘라주는 방법이 벌 보기에는 아주 편리해요. 또 벌 육아에 큰 시장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보온판 뒤에 또 하나 여기다가 격리판 대신에 여기다 보온판을 바로 직접 대준 거예요. 뒷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격리판을 대고 대준 모습이고. 자, 이렇게 봉충이 깨끗하게 빈 구멍이 별로 없이 이렇게 봉한 거는 착봉을 잘 붙이고 화분을 좋은 것을 주고 물을 주고 온도를 맞춰주면 봉충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봄에 아까 화분떡 주는 거는 안 나왔었던 것 같으네. 화분은 봄에 2매면은 화분떡을 한 장, 2매, 3매, 4매 되면은 2개, 6매 되면은 3개를 올려주는 게 편해요. 왜? 많이 식먹으면은 자주 벌통을 열었다가 한 번씩 줄 때마다 이 안에 열이 팍팍 식어버려. 다 걷어쳤다, 해체했다, 덮으려고. 그러니까 미리 주시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자. 자, 이게 요건 뭐 3매인데 2개를 어거지로 올려놓은 거예요. 억지로. 근데 대개 3매 되면은 2개 올리기가 좁습니다. 다 어지간히 긁어먹고 이렇게 좁으면 한쪽에다 모여놓고 또 나머지 새로운 걸 갖다가 주시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착봉 상태에 따라 봉충이 생기는 것이 틀립니다. 이런 것도 잘 깨끗하게 빈 균형이 별로 없잖아요.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잘 생긴 거고 이것도 잘 생긴 거고 이것도 괜찮게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빈 균형이 많지 않고. 자, 이런 거는 봉충이 생김새가 벌써 여러 날 됐는 거로 봐서 여기에 나머지 봉충이 이런 것처럼 같이 형성이 많이 이렇게 대시하는데 중간에 다 파버렸어요. 길르다 죽어버린 거예요. 기우다가 쉽게 해서 어린 자식들이 다 희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충이 얼마 안 남으면 이렇게 하면은 벌이 절대로 늘어나질 않아요. 줄어듭니다. 오히려 줄어들어.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벌이 착봉이 약하다든지 부접병이 왔다든지 화분이 안 좋다든지 과보온이 왔다든지 물을 안 줘서 물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원인에서 올 수가 있어요. 뒷장벌이 없이 착봉한 모습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도 뒤에 벌이 없이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매수가 많고 벌이 이 정도 찰 정도면은 그냥 길러도 축소를 조금 적게 하고 길러도 괜찮다. 아, 이렇게 해서 이때는 보온판을 여기다 그냥 대주고 기르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3회인데 여기다 보온판 대주고 요 정도 벌이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예.
자, 요거는 소물 터널을 해서 봄에 제 봉장에서 길르던 모습을 찍은 겁니다. 한 2년 전에 봄에 이렇게 내려주면 요 군영이로 벌이 터널을 통해서 다니고 또 요 뒤에 거는 아직 터널을 안 됐다가 나중에서 됐어요. 나중에서 됐는데 스치로 보통이다 보니까 옛날 구형이다 보니까 잘 맞지가 않는데 대충대충 그냥 못만 꽂아서 그냥 움직이더라도 대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보면은 낮에 이제 더울 때라서 좀 열었더니 열어 다니기도 하고 이 틈이로 다니기도 이렇게 다녀요. 자, 한쪽에는 물 주고 한쪽에서는 급식이로 오고. 자, 터널을 대고 보온덮개를 내려주면 장점 중에 하나가 영하 5도 내지 10도가 되면은 급수위가 얼어 터져서 깨져버려. 못쓰게. 그런데 터널을 대고 보온덮개를 완전히 내려주면은 영하 10도가 돼도 얼어서 깨지는 일은 없다. 내부에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덮어준다든지 하면은 영하 10도 되면은 7, 8도 되면은 무조건 깨집니다. 자, 요것도 봉충에 깨끗하게 크는 편이고 요거는 지저분하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무슨 부저병이 왔다든지 안 좋은 상황이고 어쩌거나 착봉을 잘 붙이면은 봉충이 깨끗하게 큰다는 거 이렇게 유념해 주시고 요거는 보니까 요것도 깨끗이 크는데 여기가 화분을 알 간 옆으로다가 여기다 쫙 갖다가 뺨돌로 저장을 해 놓은 거는 지금 외부에서 화분이 두르기 시작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은박지를 밖에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전면에는 은박지를 대면은 오히려 봄에 복사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오히려 썬을 하다 이게. 아까 이런 역할을 해. 그래서 앞핀을 하지 말고 옆이하고 뒤하고 양옆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벌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병충해 중에 진드기나 가시흥의 피해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잡지 못하면은 누구나 1년을 버티기가 어려워요. 1년을. 그래서 초보자들이 처음 벌 사와서 그의 봄이 사왔다면 그의 꿀은 잘 떠먹고 어떻게 잘 하면은 진드기를 잘 잡으면 그의 월등은 그런 대로 들어가는데 진드기약을 잘 못했다 하면은 지금쯤에 벌들이 다 기어나와가지고 날개가 불구가 되고 벌은 점점 줄어들어갖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전락을 합니다. 자, 그 이듬해 가서 또 진드기약을 제때 잘 못했다 월등을 나서 그러면은 또 초보자가 2년째 실패하는 확률이 높아져요. 자, 진드기는 왜 그러냐면은 생육기간이 상당히 빨라요. 자, 알에서부터 성충이 되는 데까지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열흘 정도. 암컷이 열흘 정도 들리고 가시형에 중국에서 온 가시형에 중국에서는 소복만이라고도 해요. 진드기를 한문으로 복만이라고도 하고 근데 요거는 6일 정도. 자, 똑같은 봄에 한 쌍이 내 벌통 하나에 있었다 생각을 가정을 할 때 지금까지 한 열 몇 차례를 계속 번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 마리가 한 세 개씩 새끼를 낳는다면은 세 마리씩 낳는다면은 뭐 세 마리가 됐다 뭐 또 아니면은 세 마리가 3, 4, 9, 9마리가 됐다 또 3, 9, 27, 20마리가 됐다 이래서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나중에 8월 이후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쉽게 해서 300마리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3, 4, 9, 900마리. 그 다음에 3, 9, 27, 2700마리.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되면은 진드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평상시에 어떻게 돼요? 약을 적절히 해서 밀도를 낮춰서 쉽게 해서 뭐 3마리가 9마리 돼봤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자꾸 낮춰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진드기나 가시흥애가 있다고 했을 때는 가시흥애가 이렇게 빨리 번식을 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봉충 속에서만 생활해요. 저거는 벌 몸뚱이에서 체액을 빨아먹기보다는 봉충이나 유충의 체액을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번데기 체액을 빨아먹기가 수월하니까 조그마하니까. 그래서 이 가시흥의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의외로 전업 농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가을이면은 한 쌍이 천 마리가 아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한 번에 세 배씩만 늘어난다면은
몇천 마리까지 늘어나요. 제가 공식을 다 해봤더니. 예. 자, 그러나 중간에 약을 하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월동이 들어가기 전에 봉충이 다 터져 나온 이후에 이때 약제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직은 다 안 나왔어요. 10월 중순쯤 되면 어지간히 나오고, 10월 하순쯤 되면 거의 다 나오고, 또 아니면 약한 것들은 그 이후에 11월 초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11월 뭐 초나 중순에 이때 하면 좋은데, 자칫하다가는 갑자기 추워서 봉구가 지면 약제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추우면 약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말쯤에 일단은 약을 한번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11월 초나 이때는 날씨를 봐갖고, 남부 지역에서는 11월 초나 중순에도 가능을 합니다. 근데 중부 이북에서는 11월 초나 중순에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할 수 없는 애가 있고, 이런 상황이 틀립니다. 자, 또 봄에 아까 얘기한 대로 봄에 봉충을 빼내고서 축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봉충이 터져 나올 쯤에 또 한 번 약제를 한다든지, 봄에 한다 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 여름에는 신앙을 만들어서 신앙이 알가고 유충이 돼서 봉충으로 봉하기 전에, 그 안으로다가 진드기나 가시형액이 들어가기 전에 요때 필히 약제를 해 주셔야 돼요. 언제든지 모든 약은 적기가 있어요. 적기가. 그래서 요때 해주고, 봄에 해주고, 가을에 월동 들어가기 전에 봉충 나왔을 때 해주고. 또 개미산과 약의 비율은 여기 2 내지 2.5대 1 했는데, 2.5대 1을 쓰지 마시고 2대 1 정도만 해주세요. 2대 1. 그러면 약 60% 정도가 거의 됩니다. 2대 1. 요거를 2.5대 1을 지워버리시고 2대 1 비율로 혼합해야 돼. 또 단상은 30mm, 계상은 50mm 했는데, 요거는 벌통 크기 따라서 틀립니다. 또 하는 시기 따라서, 온도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이 개미산을 하는데 정답이 없어요. 내가 시험을 해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도 저도, 저 같은 경우도 개미산 피해를 입었어요. 왜? 제가 강의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저녁 때는 하지 말아라 하는데, 이렇게 강의 댕기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약하게, 조금 약하게 하고 저녁 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저녁 때 했는데 한두 시간 기다려봤는데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다 아침에 나와보니까 피해가 많은 거예요. 많이 죽었어요, 벌에. 그래서 가을에 저도 일부는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포통이나 또 벌이 약한 거는 약한 거에다가 많이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적게는 한 10mm 정도서부터, 많게는 단상이라도 30mm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약을 어떻게 열어놓느냐에 따라 틀려. 휘발되는 면적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10에서부터 조금 닫아놔가지고, 기왕이 같은 걸 닫아서 적게 휘발되도록 하면은 30mm까지 가능합니다. 여기 전문가들이 또 외국에서 한 예를 보면은, 이 안에 개미산이 그 휘발된 양의 그 개미산 농도가 1% 정도가 6시간 정도 지속돼야 봉충 속에 있는 알이나 진드기가 죽는다 그래, 새끼가. 근데 6시간 정도 지속하게 해야 하는데 그걸 맞추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많이 휘발되고, 온도가 낮으면 적게 휘발되고, 또 비 오는 날은 휘발이 적게 되니까 하지 마셔야 돼요. 비 오는 날은 진드기, 저 개미산을. 그래서 개미산은 어디가 좋냐? 특히나 다른 약재는 봉충 속에 있는 진드기나 알이나 새끼가 죽지를 않습니다. 근데 개미산만큼은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가시응애가 피해를 막으려면은 1년에 두 차례 정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해주느냐? 아가씨꽃 끝나고 나서 봉충이 적을 때 한번 해주시고, 바로. 그리고 8월 말쯤에 더위가 약간 식었을 때, 낮 기온이 한 25도 정도 이때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시형에는 25도 전후일 때가, 한 6시간 지속될 때가 제일 좋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25도. 그러니까 30도 이상 될 때 허지 마셔야 되고, 또 22도 이렇게 아래로 떨어질 때, 요새 같은 때 허시면은 안 됩니다. 요새 출 때는 낮에 한낮에 25도 육박한다 하면은 이때 허셔도 되지만은, 날 출 때 하면은 이 휘산이 안 돼. 휘산이라 해서 날아가서 산이 그 효과를 발휘 못한다고 합니다. 자, 또 옥살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옥살산. 요게 유럽 쪽에서 선진국에서 주로 쓰는 약재인데, 개미산이나 옥살산이 다른 살충제, 왕스나 만포골드나 이런 약재는 주로 살충제 농약을 갖다가 거기다가 약하게 묻혀놓은 거예요. 근데 개미산이나 옥살산은 휘발되면은 잔여량이 그래도 적어가지고 인체 해가 적다 해서 상당히 친환경 약재라고 이렇게 칭해서 유럽 쪽에서 사용을 합니다. 옥살산은 이것도 더울 때 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옥살산은 오히려 추울 때 해야 돼. 옥살산은 추울 때 언제? 벌이 약간 봉구가 질 때 정도 온도 이때에 좋습니다. 그래서 한 통에 한 그램 정도 훈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봄에 넘어 온도가 높아가지고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산란이 많이 갔을 때 하면은 산란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진드기나 가시흥이가 많으면은 우선 그것이 번데기가 돼 있을 때 치액을 빨아먹어서 영양 손실로 인해서 그 벌이 불구멍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윙바이러스라고 해서 그 윙바이러스 자체가 벌이 태어날 때 날개가 불구가 생기는 이런 질병이에요. 그 바이러스가. 그러다 보니까 진드기가 치액을 빨아가며 윙바이러스를 그 새끼에다가 몸에다가 주입해갖고 옮겨서 진드기가 많으면은 이 윙바이러스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벌통 앞에 날개가 파마한 것처럼 곱실곱실하다든지 덜 생겼다든지 뭔가 이상하면은 요게 진드기나 가시흥에게 많아서 윙바이러스를 옮겨서 있는데, 8월 달에 요게 조금씩 배기 시작한다. 내 벌통에 오면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 점점점점. 그러다가 나중에 세력이 확 약화되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날개 불고 이런 벌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집중적으로 약제를 해서 진드기나 가시흥애를 잡아주셔야 돼요. 뭐 약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트립을 넣는 방법, 뭐 물로다가 뿌려주는 방법, 훈증하는 방법, 뭐 냄새를 죽이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흥애를 가시흥애가 많은지 알려면은,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벌을 나보다 더 오래 오신 분인데 갑자기 벌이 날개 물고가 창뜩 나오더니 햇빛이다 벌을 털고 왔더니 이 안에 가시흥애가 박실박실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따 또 저녁 때 만나기로 했어요. 내가 개미산 줄 테니까 갖다 쓰시라고.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한마디로 짐승을 어디로 막 몰다 보면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다 건너 산돼지가 섬 위로도 갑니다. 예? 포수들이 막 쏘면은 저녁에 야간에 바다나 이렇게 건너간다 그래. 그럼 한쪽으로 싹 모이는 거예요. 요새 새끼가 다 없어지니까 봉충이 조금 남은데, 그러니까 거의 박실박실해서 태어나는 게 다 불구가 돼서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나중에 이 봉충이 터져 나와서 월등벌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은 그냥 다 죽게 길러놓은 것이 병신자식만 나서 다 갖다가 매장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옥살산이 됐든 개미산이 됐든 이 강산이라고 해서 따지면은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한테는 여기다 독극물이라고 해서 택배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개미산 같은 거 보내려면은.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항시 그 냄새를 맡으시면 안 되고, 또 손에다가 또 이런 데 특히나 눈 같은 데 들어가면 눈 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티난 거 조심하고 손 조심하고 묻었다면 얼른 빨리 저 물로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시 고무장갑 필히 착용하고, 냄새는 방독면을 필히 사서 쓰셔야 되고, 이러지 괜히 잘못해가지고
어떤 진드기 잡는다고 했다가 내가 벌 길러다가 내 인체에 해로움을 받는다면은 벌을 안 길러니만 못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왕씨라서 요새 대표적으로 쓰는 약재인데 중국에서 이 왕씨라는 여기다가 프로바인메이트라는 농약을 묻힌 거와 또 아니면은 여기다가 그 마이탁 원료인 또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그 농약을 묻힌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프로바인메이트라는 약재를 묻힌 겁니다. 여기다가 10mg인가? 요 정도 여기다가 13mg 이렇게 묻혀 놨는데 요게 하나의 살충제를 갖다가 야하게 조금 묻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여기다가 출입구다 넣어 주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 주는 건데 그동안은 이런 철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개발을 해서 특허 신청을 한 건데 아주 편리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갔습니다. 올해도. 왜 그러냐면은 요 놈을 뒤집어 줘야 좋은데 약이 여기 볼로 밟고 댕기다가 또 밑뒷걸 밟아야 하는데 이놈을 뒤집으려면 출입구다 조금 남겨 놓아야 되고 남겨 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럼 핀셋으로 빼서 뒤집어 주면 되는데 볼들이 자꾸 갖고 댕김에 움직여 움직여서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뒤집어 줄 수도 없고 빼내려니까 이 안에 적어도 소비를 몇 장을 드러내야 돼요. 적어도 두 장이나 세 장을 일단 드러내고 손이 들어가서 쏘지 않을 만큼 이렇게 헐락해서 끄집어내려니까 여간 힘들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어떻게 그냥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안에가 어떤 데는 다섯 여섯 개씩 들어있어요. 봉장에 가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약에 대한 내성도 생기고 또 아니면 약이 스트립이 약은 거의 날아가서 얼마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꿀뜰 때 되면 소비를 털으면 어떻게 막 그날 두른 물꿀이 저 약재에 묻습니다. 약재에 묻으면 농약 묻은 꿀을 물에다가 여기다가 저장해서 사람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란 살충제와 같은 이런 뭐가 있을 수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걸 했더니 넣었다가 한 3일 있다가 뒤집어지고 3일 있다가 태워서 꺼내서 태우고 또 하고 싶으면 또 넣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여기 남는 것도 없고 편하고 뒤집기도 좋고 벌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저 철사 하나 매달아 놓은 거로 인해서. 자, 그래서 이것도 세계에서 제가 최초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터키 가서 배주려고 하다가 하도 중국 사람들이 모방을 자르기 때문에 한 200개 가지고 갔다 내놓지도 않았어요. 예. 배주려고 하다가 내가 다른 건 다 갖고 가서 급속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또 아니면 분봉 만든 거라든지 이런 걸 갖고 와서 이렇게 내들 보고서 와서 해라 이렇게 샘플도 주고 했지만은 요거는 금방 만들 수가 금형 아니어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자, 개미산 혼합비율 여기도 아까 2.5:1이 60%가 이번에 수의사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년기 박사라고 이번에 또 터키를 같이 갔다 오다 보니까 이 사람은 또 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잘 아세요. 근데 이게 물에다가 개미산에다 이렇게 타면은 공식상에는 이 프로테지가 맞는다 이게. 근데 이 산 종류는 거기에 또 다른 어떤 그 압력 따라서 틀리다 이게. 그래서 요 공식보다는 조금 더 높아진다. 아, 그래서 요거는 안 맞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오히려 2:1 하면은 이게 거의 60%에 되는 프로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요 2.5:1보다는 2:1이 거의 60%에 육박하는 프로테지다. 그래서 요렇게 사용하지 말고 요대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 여기 12도 했는데 이것도 12도가 아닌 25도에서 30도가 넘지 않도록 하고 여기도 22도 정도 아래에서는 휘산이 잘 안 된다. 쉽게 해서 20도 미만에서는 쓰지 말아라 이게. 네, 오히려 그래서 그 온도를 맞는 온도에 맞춰서 쓰시도록.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아기 기저귀를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아기 기저귀를 신생아 기저귀를 해서 이번에 10ml,
30m 넘들 쓰라고 자꾸 하는데 너무 해서 15m였는지 20m를 했는데 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10mm 정도만 해줬다가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6시간까지는 안 두고 3시간 정도 있다가 뺐는데 내가 이제 월동 들어갈 때쯤에 내 벌에 가시형이가 얼마나 죽었는지 올해 이제 또 참고 삼아서 한번 또 해봐야 돼. 내가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오야 그 상황을 좀 이렇게 경험으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학술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학술적으로 하지만은 또 현장에서 해보면은 그거와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면 자 이렇게 방독면 이게 호수가 62호가 돼요. 62호 방독면의 호수 따라서 연기를 막는 방독면, 냄새를 막는 방독면 전문화가 돼 있다는 62호가 됩니다. 이게 주사기가 플라스틱이 된 거, 60ml 되는 거, 이게 신생아 기적인데 이렇게 접어서 주면은 피해가 없습니다. 사실은 2.5:1 해도 이 정도 접어놓으면 내가 피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이놈을 이번에 펴서 놨더니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접어놓으면 너무 적게 휘발이 됩니다. 더 열어줘야 돼. 요거보다는 더 많이. 여기가 이만큼까지 오도록 해서 이렇게 접어준다든지 다 열어주는 거는 하여튼 깼다고 하면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양을 10mm 정도로 줄여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이렇게 접어놓으면은 30mm 하면은 6시간에 약이 다 휘발이 되지 않습니다. 한 이틀? 이 정도까지 가요. 이틀 때로는 3일도. 자, 그렇다고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아까 화분떡이 없다고 했는데 화분떡 공급인데 꽃이 없는 시기라서 화분이 부족하면 유충에 젖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필히 화분떡을 봄에 착봉과 동시에 진드기약하고 화분 주고 물을 주고 동시에 다 해야 돼. 동시에. 자, 적어도 봄에 자연 화분으로 처음에는 꽃이 없을 때에서 순수한 화분을 주면 좋은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원가가 많이 맥히니까 이때 적어도 순수한 화분에다가 다른 맥주 효모라든지 또 대두 단백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대두분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메주가루라든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떡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도 적어도 자연화분이 50 내지 한 70% 이상 최소한도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름에는 내부에서 아무리 화분이 드러내 안 드러내 해도 자연화분이 조금만 들어주면은 대용화분의 질이 조금 떨어져도 오히려 벌 기르는데 지장을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원가가 조금 낮게 들어가는 오히려 화분을 3분의 1만 준다든지 아니면 그보다도 적은 5분의 1만 준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거는 다른 거로 보충해서 주어도 그런 대로 잘 큽니다. 특히나 화분이 묵은 화분을 주면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은 비타민 B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많이 파괴가 돼서. 자, 중국에서 화분을 받았다가 저장했다 오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오래 받은 화분을 팔다가 못 팔으면 어떻게 돼요? 내년이 팔이 하지 않아요. 내년이 누가 사와요? 한국 사람들이 또 사와요. 예? 한국, 왜? 필요하니까. 좀 싸게 주니까. 그럼 여러분들 사다 쓸 때 1년 묵은 거 내년에 가서 산다 할 때 묵은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예? 갔다 장사꾼이 사실 그대로 장사꾼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유통상인도. 중국 사람이 속이면. 그런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작년 같지 않고 뭐 유치화분 좋다고 해서 갖다 썼는데 잘 안 큰다 이런 게 대다수 묵은 화분이 얼만큼 섞였느냐 보관을 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장할 때 아 수의사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봤더니 그럼 비타민을 섞어서 줘라 종합 비타민을 이렇게 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비타민을 주는 거를 양봉업계 알려줬어요. 조합에서 또 1kg씩 또 공짜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비타민을 많이 섞어서 주는 것이 많이 사람들이 상식화가 되었습니다. 자, 대개 1kg에
1 내지 2g 정도, 1000분의 1 정도 주면 된다. 아,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물에다 타서 그 물로다가 반죽하면은 골고루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자, 화분떡을 만들 때에는 설탕을 적당히 섞고, 그 다음에 물을 적당량 섞어가지고 그냥 반죽을 해놓으면은 그게 화분을 적절하게 그 다식처럼 만들어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때 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막 흘러버려요. 흘러버려서 소비 사이로 흘러서 벌이 죽어버려요. 너무 대면은 벌들이 또 빨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도 안 좋고. 자, 집에서 만든다면은 비닐봉지 파는 게 있어요. 시장에 가면, 큰 시장에 가면, 방산시장 같은 데 가면 팝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원주에 백형수 씨라는 분이 처음으로 화분 떡을 만들어 팔았어요. 봉지다 넣어가지고. 그 내가 가만히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요게 괜찮은 사업 같아. 그래서 제가 조합장 하기 전에 화분 떡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조금 하다가 조합장이 되니까 다 개인 사업을 엎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비닐봉지를 12 내지 15cm 정도 구입해다가 한 30cm나 35cm인가 이때 해갖고 여기다가 깔때기 큰 걸 넣어갖고 거기다 화분을 넣어가지고 쭉 흔들어서 한 다음에 그 놈을 묶어가지고 주면 됩니다. 대개 해보니까 마른 화분 20kg 한 포대에 설탕 한 15kg 넣고 물 한 3대 정도 넣으면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근데 때로는 대두분이나 이런 걸 좀 뭐 맥주호구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은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3매는 하나, 4, 5매는 두 개, 6매는 화분떡을 주는 것이 좋다. 중간을 잘라서 준다든지 밑에만 벌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고, 뭐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육아에 지장은 없는 것 같더라. 뭐 일부는 오히려 밑을 전체를 열어서 넓게 해주는 것보다 화분을 적게 먹더라는데, 화분을 갖다가 먹는 것뿐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벌들은 그 안에다가 20kg 화분, 대용 화분 한 포대에 마른 설탕을 15kg 정도 섞다 보니까 그 안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착지근하니까 그 놈을 자꾸 혀로다가 핥아서 설탕 성분을 빼갑니다. 자, 새끼한테 줄 때는 어떻게 돼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을 주면은 너무 달아가지고 잘못하면 병이 와. 그래서 벌한테 줄 때는 한마디로 물로다가 세탁해서 준다. 세탁해서. 빨아내서 준단 말이야. 옛날에 뭐 할머니들이 귀여운 손자들 자기 입에다 넣고 밥 딥다 씹어가지고 치미로 삭혀가지고 그놈 다시 뱉어서도 주고, 옛날 노인네들 그랬어요. 요새 아마 젊은 여자들은 기절할 판인데 옛날 노인네들은 그랬어요. 그래도 그 할머니의 어떤 건강한 어떤 효소나 이런 걸 받아서 그런지 별 탈 없이 잘 컸습니다. 제가 알기로. 자, 근데 이 화분이 외부에서 하나도 안 들어올 때는 질이 좋아야 돼요. 외부에서 동백나무가 됐든 가수레기가 됐든 해양목이 됐든 오리목이 됐든 외부에서 조금만 화분이 들어와주면은 이 화분이 조금 질이 안 좋아도 잘 큽니다. 잘 커. 거기서 영양 보충이 돼서. 그래서 그 전에는 가급적이면은 질을 좋은 화분, 묵지 않은 화분을 구해서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으시면 좋겠어요. 자, 대두분을 넣으면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원가는 쌉니다. 단백질도 괜찮고. 근데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독소가 나온다 그래. 이것도 외국 가서 들었어요. 외국에서 들었는데 독소가 나오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잘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발효시켜서 줘라. 이거 발효. 띄워서 주라. 매주 띄우듯이. 자, 화분떡을 반죽을 해서 방 안에 따뜻한 데다 갖다 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면은 발효가 됩니다. 한 38도 정도 열을 올라가면.
떠요. 불과 뭐 한 3일 이렇게 되면은 떠비 돼. 예, 그러면은 발효시켜주면은 좋고, 아니면 요새 가을에 미리 내년 봄에 줄 것을 미리 갖다가 해서 하우스 안 같은 데서 발효해도 됩니다. 그래서 발효해서 줄 때는 그래도 소화를 잘하기 때문에 괜찮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화분떡을 주는 모습이요. 자, 3회 어때까지, 5회까지는 뭐 두 개씩 얹어주면은, 왜 많이 주면 좋냐? 이 화분을 잘 먹으면은 금방 또 줘야 돼요. 그럼 벌통이 한번 열 때마다 날씨가 출 때 열 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일이 많아져. 그러니까 많이 주면은 자주 안 줘도 됩니다. 자주 본다고 벌이 잘 크는 거 아니에요.